파천 케이스포 원터치 연결 가운데입니다. 다시 내줬고요. 이수빈 오른쪽 측면 최정민까지 배달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사 쪽 헤더. 자 세컨 볼 있어요. 슈팅 골. 개막 첫 번째 득점 이번 시즌도 이수빈입니다. 화천이 이번 시즌도 강력한 공격력으로 상대를 찍어누르게 되는 선전 포구를 본인다운 방식으로 선포합니다. 이수빈의 선취 득점 스코어 1대0 화천 K스포. 후반이죠. 후반 초반 문경상무도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뭔가 마무리 슈팅까지 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 박스 근처로 갔을 때 이게 세밀함 더욱더 필요해 보이고요. 역습도 주의해야죠. 빠르게 올라옵니다. 박스 근처 왼발 막았고 세컨볼 한 골 더 달아납니다. 화천 K스포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자 지금 어떤 선수의 득점이었을지 일단 득점과 함께 이 득점 기록한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네 최유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화천에서의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또 골키퍼와의 충돌로 네 약간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상당히 아파하고 있는데 최유정 선수가 네 득점 기록하고 다시 환하게 웃어 보이네요. 스코어 2대0 앞서나가는 화천 K스포입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천가람 왼발로 가운데 쪽 신나영 머리 닿지 않았고 세컨볼 굴절 이수빈 멀티골 이수빈입니다. 승부의 쐐기를 막는 득점. 자 이수빈의 오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오른발 임팩트 능력 박스 안쪽에서 두 번째 번뜩이면서 스코어를 3대0까지 벌려놓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이수빈의 발끝은 예리할 것임을 본인 스스로 첫 번째 경기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